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가게가 조용히 해야 된다. 옆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231쪽에 제2절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는 사업 중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목적을 보고 가시죠. 아래 1번 해설입니다. 해설에 동그라미 5번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5-1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환지 사업 완료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해서 종전 토지 권리관계를 새 토지 권리관계로 이전시킬 수 있다. 그럼 소유권의 기초에서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 있죠. 사용수익 처분을 한꺼번에 이전시키는 겁니다. 5-2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환지 계획에 정해진 자에게 그러니까 환지 받을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환지 사업 완료 후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하여 처분권을 마저 이전한다. 즉 사용수익과 처분 권한을 나누어 이전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바꿔 그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상태가 이제 다음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땅이 있고요. 그러니까 A가 땅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B가 땅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실시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정하게 되죠. 환지 계획에서요, 뭐 물론 이제 구획 변경 생기겠습니다만 그것들은 이제 사상하고 그냥 큰 그림으로만 보시자고요. 그래서 1, 2, 3, 4 땅이 있는데 이쪽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구청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채비지가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에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채비지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A에게 50% 그러니까 뭐 땅 면적으로 하면 복잡하니까요. 6개니까 3개를 주겠다. 그러면 A가 이쪽에 갖고 있었는데 이쪽 가까운 쪽으로 3개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뭐 구청 주차장 땅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에게 1, 2, 3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B에게 B가 두 개 갖고 있었으니까 B에게 하나, 4번 땅을 주겠다고 정했습니다. 환지계획 정한 순간 3번 땅 주인은 A가 된다. X 아니죠. 환지계획이라고요. 나중에 줄게. 사업 다 끝나고 나중에 주겠다는 거지. 지금 3번 땅 주인은 계속 누구예요? 3번입니다. 그러니까 3번 땅 주인은 B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업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도면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계획 세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다고 치죠.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사업 끝부터 60일 안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계획대로 넘겨준다. 환지계획대로 넘겨주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환지처분 넘겨주게 되는데요. 환지계획대로 넘겨주게 되니까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있으면 그러니까 1, 2, 3, 4 땅이 있으면 1, 2, 3 땅 주인이 A가 되고 그러니까 4번 땅 주인이 B가 됩니다. 그러니까 A에게 1, 2, 3 땅을 줘야 되고 B에게 4번 땅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요? 리어카로 끌고 가요? 그럴 수가 없죠. 환지 처분한다고 발표하면 그러니까 공고하면 그러니까 그날 밤 12시 그러니까 다음 날 0시 그러니까 그 밤 12시에 환지 계획 정해진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번 땅 주인은 B였다가 3번 땅 주인이 A가 되는 거죠. 뭐 밤 12시에 획가닥 바뀌는 건 뭐 그건 이제 뭐 자주 보신 거죠.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끔 보신 겁니다. 옛날 70년대 영화요. 월하의 공동묘지 밤 12시 땡땡 치면 무덤 쩍 갈라지고요. 관 딱 일어서고요. 케첩 아가씨 쑥 나가게 되죠. 밤 12시요. 신데렐라가 타고 온 마차는 호박으로 바뀌고요. 마부는 생쥐로 바뀌고요. 드레스는 누더기로 바뀌는 거죠. 밤 12시요. 3번 땅 주인이 B에서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하면 그날 밤 12시에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행정계획으로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A는 소유권의 기초에서 그 땅을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쓰거나 그러니까 빌려주고 월세를 받거나 수익 팔아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는 그런 맨땅 뭐 폐염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폐염전이요. 뭐 가끔 인천공항 넘어가는 그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그 바닷가 쪽으로 빨간 풀 함초 자라고 있는 곳 있잖아요. 뭐 그런 곳 그런 비슷한 곳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대로 다 받아가면 됩니다. 환재정지라는 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밤 12시에 한 방에 사용수익 처분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이라고 보죠.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이 중에 이제 3번 땅을 초점으로 보자고요. 3번 땅 주인, 밤 12시까지 누구예요? 그러니까 B이죠. 3번 땅 받기로 한 사람은 누구고요? A이죠. 근데 이 환지 처분이 이제 사업이 다 끝나는 게뭐 4월쯤 되고, 환지 처분 공고일이 예를 들면 6월 30일로 예정된다고 보죠. 자, 그런데 보자고요. 그러면은 근데 벼가 한두달 만에 홀꼬닥 다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8개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6월 30일에 3번 땅이 A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6월 30일, 그러니까 B가 3, 4번 자기 땅이니까 농사 짓고 있다가 6월 30일 저녁에 근데 B가 A한테 넘어가게 되니까 벼를 뽑아다가 그러니까 집에 밖에서다 심어놓고 집에서 키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벼 농사를 안 지을 겁니다. 그래서 B는 자기 땅이지만 놀리겠죠. 곧 자기 땅이 아니게 되니까. 3번 땅을 받을 A는 환재증지가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 3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도둑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이 생기는 모든 것들 땅이 다 죽게 됩니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 땅 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땅 주인이 중요하니까 3번 땅은 A에게는 뭐가 되냐면 환지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땅이죠. 그래서 환지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 이름으로 하고 환지처분 효력발생일을 정하는 겁니다. 1월 1일 효력발생일을 정해서 그 3번 땅에 대해서 A에게 나중에 받을 사용수익처분 중에 뭘 먼저 당겨주고요. 사용수익을 당겨주게 됩니다. 그럼 B는 자기 땅이었으니까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뭘 못하게 되고요.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죠. 팔 수는 있습니다. 3번 땅 팔면 B가 3, 4번 갖고 있었으니까 4번 땅 주인이 되는 거죠. 똑같은 면적이라고 했을 때 3번 땅을 C에게 팔면 C가 이 4번 땅의 반절을 갖게 되는 거죠. 신도시 반절을 갖게 되는 거니까 뭐 다들 뭐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튼 뭐 처분은 별도의 문제이고 사용수익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3번 땅에 대해서 A가 사용수익 하게 되고, 그래서 A가 이제 그 땅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B는 사용수익 정지, 나가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처분권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락 중에서요. 알, 볍씨 중에서 좋은 거 통통한 거 골라서 불리고, 뭐 찌고, 뭐 내고, 농사를 짓다가 밤 12시에 사용수익 처분 중에 사용수익은 이미 받았죠.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6월 30일 밤 12시에 처분권이 얹어져서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지정지의 주된 목적이죠. 환지 정해진 사람에게 뭘 당겨주는 거라고요? 사용수익을 당겨주는 겁니다. 환지기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사용수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기 채비지를 보시죠. 채비지에 대해서 사용수익만 하고 있다가 밤 12시에 그 땅을 팔아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요? 그럴 수는 없죠. 채비지는 사용 수익만이 아니라 뭐도 하고요. 처분도 해서 그돈 갖고 사업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타 세 가지, 세 번째, 네 번째 기타 사항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이 대목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해설 내용은 이제 쭉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쪽 보시면 232쪽 굵은 2번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필요하면 환지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환지 전체가 소유권만 아니라 기타 권리도 옮겨가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부분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괄호요. 환지정지 지정해야 된다. X. 동그라미 2번. 시행자 환지정지 지정하려면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정지 위치 면적은 다 환지기에게 다 정해져 있었죠. 환지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린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토지 사용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 수익 시작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괄호 동그라미 2번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한다는 건
환지 계획대로 한 방에 사용 수익이 싹 바뀌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따로 정한다는 것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뭐 이 중에서 1구역은 1월 1일, 2구역은 3월 1일, 4구역은 5월 1일 등으로 따로따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3번 3-1번 사용 수익 변경이죠. 동그라미 1번 환지 증대가 적용되면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지금 3번 땅에 대해서요. 먼저 읽고 설명드리죠.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증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기억번 4번 땅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가디음번 3번 땅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줄여 3번 땅에 대해서 누구를 주어로 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3번 땅 B는 사용수익 못하게 되고 3번 땅 A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게 됩니다. 3번 땅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여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B는 4번 땅을 보면 옛날도 B 땅 그리고요 환지계획에 정해진 것도 B였죠. 그래서 4번 땅은 B에게 보면 옛날도 집 B 땅 다음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것도 B한테 주기로 돼 있고 환지 이제 해도 B가 사용수익 하게 되고 나중에도 B가 하게 되죠. 4번 땅 그냥 B입니다. B가 계속 똑같이 쓰면 되죠. 종종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3번 땅에 대해서는 A가 사용수익 하니까 B는 사용수익 할 수 없다가 되죠. 뭐 동그라미 봐 똑같은 얘기입니다. 3-2번요.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증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수익만이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3-3을 보시죠. 3-3은 그림을 좀 쫓아가 보시죠. 그 내용은 지금 3, 4번 땅이 B 땅이죠. C가 이만큼 땅을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D가 이만큼 땅을 빌려서 쓰고 있었다고요. D가 이만큼 땅을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지 증지가 지정되면 B는 이만큼 쓰고 있었지만 요만큼을 못 쓰게 되죠. D는 이만큼 쓰고 있었지만 이만큼을 대부분 다 못 쓰게 되죠. 먼저 못 쓰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누가 우선이냐고요. 3번 땅에 대해서 C가 이만큼을 쓰고 있었습니다. 1년도 더 넘게 설정되어 있던 임차권이 있죠. 이게 있고요. 그런데 3번 땅에 대해서 A가 사용수익하러 들어오게 되죠. A가 사용수익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땅은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그 C의 1년도 넘은 임차권과 A에 새로 들어가는 사용수익권이 부딪히게 되죠. 뭐가 우선이라고요? 공법이 우선이죠. 공법이 우선이어서 C는 이만큼을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계속 100만 원 낼 필요 없죠. 못 쓰게 됐으니까 깎아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D는 이만큼을 쓰고 있었는데 아예 이만큼을 다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계속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여기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삽자로 쌓아놓은 곳이라고요. 그러면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D는 보증금 돌리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예전에 B한테 줬었죠. B 보증금 갖고 있냐고요. 아닌 거죠. 그래서 우선 시행자에게 얘기해서 시행자가 갚아주고 나중에 시행자가 이쪽 토지 소유자한테 얘기해서 토지 소유자 B에게 받아낸다는 거죠. 표준말로 쓰면 깎아달라, 돌려달라 8글자가 되니까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쪽 지방말로 써서 깎아도, 돌리도 6글자 며칠 안에 주장을 해야 된다고요. 60일 안에 주장을 해야 된다로 가게 됩니다. 3-3번 동그라미 1번 임차권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 증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 목적인 토지, 지역권에 대한 승역지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C는 이만큼을 못 쓰게 됐으니까 깎아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임차권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 증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임차권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는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D는 아예 못 쓰게 됐으니까 돌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점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보증금 돌리도
그러니까 땅 주인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실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유자 그로 인해서 이익 얻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3번. 환지 정지가 있으면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환지 정지가 통째로 없으면,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만큼 못 쓰게 되는 거죠. 깎아도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죠. 돌리도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주장해야 된다. 6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3-4번. 그러니까 건축물, 장애물 등의 이전 제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3, 4번.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환지 등기가 지정되면 그러니까 이 3번 땅을 A가 사용수익 하게 되니까 B의 이 건물이 그러니까 A의 사용수익에 걸리적거리게 되는 거죠. 이전 제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A가 개인이 B 개인 것을 철거할 수는 없고 시행자가 철거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등기 지정하거나 괄호 넘어와서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정지시키는 경우, 기반시설 변경 폐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에 있는 건축물, 장애물 등을 이전 제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3번. 미리 알려야 되죠. 근데 좀 주거용, 딴 데로 이사 가야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 철거하는 날부터 늦어도 2월 전에는 통지해야 된다. 4번. 건축물 등을 이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주거용이면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2월 전에는 통지해야 된다. 아무튼 60일과 2월의 그 고상한 차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깎아도 돌리도 6글자 60일.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2월. 여기까지 환지 정지 목적 네 가지였죠. 환지 정지 지정해야 된다 X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하나요. 그다음에 요 하나 둘셋넷 해서요. 다섯 개 집은 딱 맞죠. 나왔을 때한 세트로 문제 내기 좋습니다. 뭐 굵은 4번.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환지 정지 지정하기 전이라도 환지 계획의 전부에 맞춰서 사용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가시죠. 그러니까 236쪽에 3절 환지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이제 복잡한 그림들을 좀 줄이고 다시 이제 간단하게 해서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제3절 환지 처분 있는데요. 먼저 그림 먼저 그러니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개발 계획이 이제 종전 토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A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101번 땅 그러니까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고 치죠. 환지 계획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그러니까 A에게 그러니까 이쪽 1블럭에 1번 땅 그거를 150 줘야 되지만 50더 얹어서 200제곱미터 맞춰주기로 했다고 치죠. 그리고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 세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 중간에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사업을 시행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으면 시행자가요. 나할 만큼 했는데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들 얘기들 하세요라고 해서 마무리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한다고요. 나할 만큼 했습니다. 공사 마무리했으니까 와서들 할 얘기 있는 분들 와서들 말씀들 하세요. 광고를 내고요. 사람들 가면 서류를 보고요. 그다음에 남의 박스에다 의견서 내고요. 그다음에 남의 박스에서 타당한 얘기는 반영하고요. 했다 안 했다는 것을 다 통보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사업을 해야죠. 실시계획도를 해야 되니까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하고 그래서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해서 사업 끝났다. 잘 끝났다.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면 이 사업은 이렇게 끝냈다라고 발표를 하면 이제 정식으로 끝나게 된 거죠.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참 말장난 참 이상하게 써져 있는데요. 그 절차도에서 보시면 236쪽이요. 시행자가 다 마무리할 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할 얘기 있는 사람들 와서 얘기들 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공사완료 공고. 그건 법 40조의 공사완료 공고이고 이제 이 사업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식 끝났다는 발표는 세 번째 칸에 있는 법 51조 공사완료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취지를 잡으셔야 돼요. 글자로 헷갈리지 마시고요. 공사완료 공고, 공사완료 공고. 성격이 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흐름들을 잡고 가시고요. 지금 그 두 가지 비교하기 전에 이해하셨잖아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순간 뭔 소리래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구분하시면 되고 공사 끝이 있으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 환지 계획이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환지 계획이 정해져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환지 계획 넘긴다라고 하는 것을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한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환지 계획대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땅을 주게 되고 환지를 교부하고 그다음에 더 주고받고 남은 거예요. 청산금 확정되고 청산금 주고받고로 가게 되겠죠. 236조 1-1번 동그라미 1번 생일자는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킨다. 2번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번 지정권자에게 중고검사를 받거나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로 끝낸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중고검사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중고검사 증명서를 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를 끝냈으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 그 다음에 과점 중고검사 공사 완료 전체 검사 전에는 도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사업시행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분검사 받아서 쓸 수 있다고요. 대부분 다 부분검사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1-3번요. 지정권자 외의 시행자는 중고검사를 받은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안에 환지처분을 해야 된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면 환지계 전환 사안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미 알고 있던 거 확인하는 거죠. 의미 없고요. 환지처분한다는 것을 공고한다. 그러면 공고한 날 밤 12시 넘어간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굵은 2번요. 그래서 뭐 이 그림을 예 그렇게 되고요. 굵은 2번. 네, 그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환지 교부를 하게 될 때 6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것들 이제 뭐 1, 2, 3, 4는 곧 보시면 뻔한 거고 동그라미 5번과 6번만 남아있는다 두 가지 특별한 게 있고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에 그러니까 2-1번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이제 저 그림을 이쪽으로 당겨서 보도록 하시죠. 종전토지를 이쪽으로 당기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이쪽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A한테 150 플러스 50 주기로 했다고요. 환지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부터 밤 12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본다. 뭘 봐요? 똑같다는 얘기죠. 엥? 뭐가 똑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101번 땅, 여기는 1번 땅. 번호도 바뀌었죠. 모양도 삐뚤삐뚤한데 반듯하게 됐죠. 그걸 하려고 환지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바꾸고 지대공,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 등을 위해서 환지 사업을 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똑같다고요? 권리관계가 똑같다고요. 이 땅에 있었던 소유권과 기타 권리가 이 땅으로 그대로 와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굵은 2번 위에 있는 이 그림의 첫째 줄이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종료되는 때 환지 처분 공고일 밤 12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0시 다음 날 똑같은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2-2번 종전 토지에 대한 입체 환지 소유권 종전 토지 대신에 입체 환지 소유권 취득하고 저당권 이전한다. 동그라미 1번 환지 계획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밤 12시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다. B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B는 여기에 아파트 받기로 했다고요. 이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타 권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밤 12시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은 토지의 공유주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B에 그 땅에 있었던 소유권은 아파트로 옮겨갔고 밤 12시요. 기타 권리 중에 저당권은 아파트로 가서 달라붙는다. 임차권은요. 넘어갈 수가 없죠. B 땅 빌려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B가 아파트 받았잖아요. 아파트 문간방 들어가서 거기다 흙 빌려놓고 물 부어놓고 조벅조벅 거기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안 되죠.
저당권은 B의 재산에 붙어 있었으니까 재산에 가서 붙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임차권은 B의 토지에 붙어 있었으니까 B의 건축물로 쫓아갈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2-3번 보유지, 채비지,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공적인 땅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밤 12시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괄호 환지처분은 모두 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대로 처분한다고요. 즉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채비지는 사업비용을 위한 땅이, 사업비용 충당을 위한 땅이므로 당연히 시행자가 가져간다고 환지계획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땅 다 환지계획대로 가져가는 거죠. 당연히 그 중에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단 환지의 정지 지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여기요. 보시면 환지의 정지 효과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채비지를 이때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팔았다고요. 사고 팔았으면 민법 186조 등기한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고요? 이 밤 12시 케찹 아가씨 마부가 생쥐로 바뀌고 마차가 호박으로 바뀌고 바뀌는 걸 고상하게 뭐라고 하고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쪽이고 사고 판 건 사고 판 것에 따른다. 등기한테 취득한다. 2-4번 환지 부지정 토지의 권리 소멸. 어느 누가 땅 갖고 있었습니다. 새 땅 받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넘어갈 게 없으니까 밤 12시에 꽥 죽는다는 거죠.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거죠. 밤 12시에 끝난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나 다음 날이나 똑같은 밤 12시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의 방향에서 앞부분 내용은 새칠로가 중요하니까 밤 12시부터 옛날에 있던 거 넘어갈 게 없이 꽥 죽는 거는 여기까지 있다가 밤 12시에 꽥 없어진다는 거죠. 이상들은 다 환지계획도로 넘어가는 건데 안 넘어가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번 환지처분의 효과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여기가 A씨, B씨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가 땅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쪽 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쪽 주소가 좋다고요. 옛날 주소가 좋다고요. 그러다 옛날 주소 뜯어다 줘. 사업을 하고 다 이게 바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옛날 주소를 뜯어다 줄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첫사랑 연애 편지가 그쪽으로 오면 어떻게 이제 우체국에 연락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거면은 새 주소 받았으면, 새 땅 받았으면 새 주소 받아야죠. 환지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적 권리를 새 토지로 옮기는 거지 주소까지 옮겨주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소는 뛰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2-6번 지역권은 존속한다. 이익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유기증에 불구하고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밤 12시에 소멸한다는 거죠. 지역권은 땅에 달싹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달싹 붙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원칙. 그런데 지역권이 주로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죠. 그런데 맹지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한다. 더 이상 환지계획에 전대로 넘어가고 두 가지 남아있는다가 있습니다. 굵은 3번 이제 청산금 받아내야죠. 이 50에 대한 돈이 뭐예요? 청산금이죠. 3-1번 동그라미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 부족분 여기는 기준보다 더 받았죠. 초과 아니면 만 가진 사람에게 5천 줘야 되는데 천 적게 4천을 줄 수 있죠. 천 적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기준과 같습니다. 종전토지 환지에 위지면 토수료한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전으로 청산한다. 옛날 땅, 새 땅, 다백에서 값이 얼마인지 평가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은 환지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계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환지계획 작성 때에는 청산금을 계산할 수 없고 사업이 다 끝나야 청산금을 계산할 수 있다. 보시죠. 지금 칠판 이쪽 보시면 종전토지 A가 3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A한테 150에다가 50 더 얹어주기로 환지계획이 정해졌죠. 50에 대한 돈이 나중에 청산금이 되는데 이때 50에 대한 돈을 계산을 할 거냐고요. 아직 사업도 안 했잖아요.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업이 다 끝나야 계산을 하는 거죠. 사업이 다 끝나야, 그래서 이 환지첨을 하는 때에 요 과정에 계산하라고 60일을 주고 있잖아요. 요 과정에 계산을 하라고요. 그럼 그냥 계산한다 그러면 됐지. 그걸 결정이라고 해서 뒤에 확정과 그 문장이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단어를 엉망으로 쓰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신청동에 의한 환지부지정, 과수토지에 따른 환지부지정으로 인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중간에 내보낼 수 있죠. 그러면 내보낼 때는 돈 줘서 내보내야죠. 근데 돈 줄 때 계산해야죠.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마대자루에다 돈 쌓아놓고요. 그냥 집어갈 수 있는 만큼 집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줄 때 환지 안 받기로 한 사람 중간에 내보낼 수 있다. 중간에 내보낼 때 돈 줘서 내보내야 된다. 계산해서 돈 줘서 내보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밤 12시에 확정된다. 계산은 이때 해서 얼마다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건 밤 12시라고요. 동그라미 2번 결정이라고 표현한 것과 동그라미 4번 확정이라고 표현한 것이 하늘과 땅 차이죠. 좀 국어 실력이 좀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법 만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3-2번 청산금 징수와 교부.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이렇게 확정된 밤 12시에 확정된 후에 주고받고 해야 되죠. 액수도 정해지지 않는데 주고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동그라미 2번 한 방에 주고받는 게 원칙. 덩어리가 크면 끊어서 주고받을 수 있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년입니다. 민법의 채권 소멸 시효는 10년이 원칙. 행정법은 5년이 원칙입니다. 그 뭐예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러니까 문제는 몇몇 개인 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건 5년이지만 이쪽 관청으로 보면 그러니까 관청과 국민과의 관계가 한두 관계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관계가 있는데 10년까지 다 관리하기가 힘들다고요. 5년 지나면 꽝 된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굵은 4번. 환지 등기를 해야죠. 법률적으로 처리가 된 거고 물건은 변동됐고요. 처분을 위해서라도 등기는 해야죠. 환지처분 공고 14일 내 등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끝 60일 내 환지처분 공고 14일 내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5번 기타 사항형 5-1, 5- 초점 아니고 5-3번 감가보상금 옛날 8회 때요. 언제요? 티라노사우루스 뛰어댕길 때요. 그때 한번 나왔습니다. 행정청 시행자는 도시과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 시행 전에 토지가액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차익에 해당하는 감가보상금을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여기에서요.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 다음에 환지계획에서요. 개인 땅 40, 공적인 땅 60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곱미터당 10,000원, 제곱미터당 100,000원, 80에서 400 뛰니까 다 찬성하죠. 근데 줄어들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사업을 했는데 옛날 제곱미터당 10,000원, 사업 끝났는데 제곱미터당 15,000원. 엥? 왜요? 일반적으로 10배 뛴다는데 여기는 왜 조금밖에 안 뛰었어요?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화장장 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많이 뛸 리가 없죠. 설마 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동네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조합장 덕성말이 당하죠. 누가 사업할 때요? 행정청 사업할 때요. 그러면 80, 60, 20을 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환지사업까지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용어에만 빨리 익숙해지시면 담겨져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어려운 내용 많지 않습니다. 용어 빨리 익숙해지시고 특히 이제는 거의 다 이제 기본순환 다 보셨으니까 익숙해졌겠지만 환지처분 공고일 밤 12시 공고일 끝나는 때 다음날 0시 다음날 요것만 털고 나면 이거 여기도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에요. 6장의 기타상으로 굵은 1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른 돈하고 섞어 쓰지 않는 별도의 통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굵은 2번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빌려 쓴다고요.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도시공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지도지사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민 돈 빌려 쓰려면 그 지방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상급청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뭐 동그라미 2번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3번 5년 10년 사이에서 상환한다. 동그라미 5번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5년 지나면 소멸한다. 아까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자는 2년 지나면 소멸한다는 뜻인데요. 뭐냐면 어느 국민에게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쓴 겁니다. 딱지를 줬죠. 5년, 10년에서 정했다고요. 그럼 이제 정해진 때에 딱지를 내면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정해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고요. 5년 지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2년 지나면 그러니까 뭐만 받을 수 있고요. 원금만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되고요. 요 2년 사이에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년 지나면 이자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원금도 없어진다. 못 받는다는 거죠. 뭐 아무튼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채권 소멸시효 5년이라고요. 5E개발채권이죠. 5E개발채권입니다. 5E개발채권.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에서 붙여주는 이자가 비싸요? 싸요? 싸죠. 근데 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줘요? 안 빌려주면 못 빼기니까 돈을 빌려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관청에서는 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이익을 버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쪽이요. 242쪽에 다섯째 줄의 괄호 국채 지방채는 이율이 낮다. 공적자금 확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큰 이익을 보는 자에게 낮은 이율의 채권을 사게 해서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려는 제도이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서 개발사업 공적 시행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 관급공사 땄다고요. 때 뭐냐 안전빵이죠. 첫 번째 부도 위험 없죠. 두 번째 어음 아니죠. 현금이죠. 세 번째 다 끝나고 받는 게 아니라 사진 찍어 보내면 제깍제깍 중간중간 다 현금 결제되는 거죠. 안전빵입니다. 2번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개발행위가 아니라 개발사업을 하기도 했다고요. 엄청난 이익을 벌겠죠. 3번 국토개혁법 토지형질변경 허가받은 자 그 사람도 상당한 이익을 버는 사람입니다. 뭐 3번 기타 사항이 있고요. 뭐 다음 쪽에 3-4번에 공공시설의 관리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관리청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때까지 시군구가 관리한다.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공공시설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시장구 수구청장이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네요. 그래서 개발법 여섯 문제죠. 첫 번째 게 개발계획으로 위치결정. 거기에서 보통 세 문제.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제와 환지처분이 있었죠. 환지에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출제된 비율 정도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라고 다 표를 해줬으니까 별표를 줬으니까 그거 맞춰서 하시면 훨씬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정비법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